전통 공예품이 첨단 기술과 만나 새롭게 재탄생됐습니다. TV장부터 화장대, 의자, 다용도한 등 현대 생활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대량 생산의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화려한 패턴의 특수 소재를 활용한 고급 벽지가 올봄 벽지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세 유럽 스타일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주거 공간의 포인트용으로 특히 인기입니다.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공간 디자인은 학원을 차별화시키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시대에 맞는 미적 감각으로 21세기형 학원 디자인을 선도하고 있는 한 디자인 전문 회사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디자이너의 섬세한 손길과 감성이 담겨있는 핸드메이드 가구가 예술적인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인기입니다. 실용성과 친환경 기능까지 더해져 집안의 품격을 높여주는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화단을 가꿀 수 있는 신개념 상토와 화분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항균성과 음유 효과가 뛰어나 기존의 원예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지입니다. 4월 셋째 주 KIB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통영은 예로부터 고급 전통 공예품의 산실이었는데요. 최근 통영 12공방 프로젝트를 통해 전통 공예품이 현대적 아이템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장인들의 섬세한 협업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통영 12공방의 공예품들, 이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술의 도시 통영의 전통 공예품이 현대적인 디자인을 만나 21세기의 새로운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박재성 장인이 만든 TV 수납장은 꼼꼼하고도 치열한 나전칠기 끈음질 기법이 돋보이는데요. 전동 슬라이딩이 매립돼 있어 공간 활용에도 좋습니다. 전통 경대의 형태를 발전시킨 화장대는 무늬목과 자개, 오칠의 조화가 아름답습니다. 디지털 액자를 적용해 전통과 테크놀로지의 만남을 실현했는데요. 통영시설이긴 했지만 디자이너하고 그다음에 장인들하고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생활에 쓸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 보려고 그런 거고요. 여기 있는 주제는 다 콜라보레이션하고 또 하이브리드하고 그런 개념으로 돼 있어요. 대표적인 서양 아이템인 임스체어에는 통영의 영웅 이순신 장군의 갑옷에서 비롯된 자개 디자인이 적용됐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난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오브제인데요. 무형문화재 나전장 송방웅 선생의 자개 다용도함은 가장 전통적인 아이템에 가장 현대적인 레이저 커팅 기법이 더해진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끕니다. 이 밖에 세대와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장인들 간의 협업으로 완성된 차다구함과 자개링 선반, 하이브리드 목기, 대나무 발 등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아이템으로 재탄생됐는데요. 이런 협업은 대량 생산의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옛날 전통 기법에 하이테크한 그 우리 레이저 커팅하는 기법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항상 보아 오던 것처럼 신속한 형태이지만 들여다보면 새로운 기술이 드러나는 거죠. 이번 일을 통해서 그 자기들이 새로운 기법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해볼 수 있다는 생각도 하시고. 전통을 기반으로 현대적인 트렌드까지 갖추고 있는 통영 12공방의 공예품들. 통영의 전통 공예 산업이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계기를 확실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이진입니다. 올봄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고급스럽고 화려한 패턴의 벽지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을 생각해 사이자리나 코르크 같은 천연 특수 소재를 활용한 벽지도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올봄 벽지 트렌드는 친환경 소재와 고급 분위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35년 전통의 한 벽지 전문 회사가 선보인 신제품들은 클래식과 모던 스타일을 기본으로 환경 친화적인 특수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 특히 눈길을 끄는데요. 요즘 중장년층이 질감과 소재를 우선시하고 젊은 층이 밝고 화사한 분위기를 선호하는 것을 고려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소비자의 트렌드를 보면은 이제 경기에 반해 이제 좀 더 화려하고 이제 보다 더 고급스러운 것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벽지는 그걸 반영하여서 이제 고급 스타일과 고급스러운 중세 유럽 스타일과 그리고 특수 소재를 사용하여 벽지를 지금 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시판을 개시한 이 벽지는 최고급 수입 원지를 사용한 신개념 종이 벽지입니다. 클래식하고 모던한 디자인이 특징인데요. 전통 서피스 공법으로 제작된 이 벽지는 부직포와 사이잘, 코르크 원지를 사용했습니다.
중세 유럽풍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뤄 상업 공간과 고급 주거 공간에 잘 어울리는데요. 그중 사이즈 벽지는 특히 고객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저희는 이제 특수 소재로만 이제 벽지를 만드는데 사이자를 마의 한 종류로서 친환경 소재에다가 이제 벽지로 생산을 해요. 프린트를 입힌 벽지입니다. 이제 주거 공간에서는 이제 요즘은 포인트를 중시 여기는데 이제 포인트로 가기에 가장 적합하고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 오랜 전통과 친환경 기법을 바탕으로 월 패션을 선도하고 있는 2010년의 고급 벽지들. 올봄 집안의 품격을 위해 친환경 고급 벽지를 선택해보는 건 어떨까요? KIB 인테리어 뉴스 이수희입니다. 학원 인테리어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의 효율성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뻔한 교육 공간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는 학원 인테리어는 그래서 더욱 눈길을 끄는데요. 창의적 디자인을 통해 세련된 학습 공간을 제시하는 한 디자인 전문 회사를 만나봤습니다. 최근 학원의 시설 수준에 따라 그 이미지가 결정되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학원 인테리어의 고급화와 차별화가 다양하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인테리어 회사는 창의적인 교육 공간들로 다년간 쌓아온 학원 인테리어의 시공 경험과 인테리어 감각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학원 인테리어의 기능성과 미적 감각을 보다 앞선 트렌드로 선보이고 있어 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편안함과 독특함, 편리함, 아름다움 이 네 가지 조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조명, 패턴, 구성, 색상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하여 공간을 설계하는데요. 공사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부 공간의 효율성, 동선의 연관성, 그리고 다양한 마감재와 색채감의 조화로 디자인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꼼꼼한 기술력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이 회사는 인테리어 전문 회사 중에서도 특히 많은 포트폴리오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원의 특성과 분위기에 맞춰 감각 있는 인테리어 센스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학원 인테리어는 교육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쳐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이 인테리어 회사는 현실에 안주하는 교육 공간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는 창의적인 학원 인테리어 트렌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선 어학원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쾌적한 학습 환경과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는데요. 감각적인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마감재를 통해 21세기형 학습 공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들 눈높이에 가장 많이 맞췄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때가 다 잘 타지 않는 색상 유리, 그런 유리로 하부 쪽은 다 마감을 해줬고 책, 이러한 영어 알파벳, 이러한 여러 가지 디자인이 들어가서 거기 같은 그런 디자인 느낌으로 많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던한 디자인의 포인트 컬러의 활용으로 공간의 세련됨을 더했는데요. 고급 마감재와 바닥재를 통해 친환경적이면서도 내구성을 높인 교육 공간을 완성시켰습니다. 영어의 어떤 그 환경, 숲과 같은 느낌이 들게 또 이제 학생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 이렇게 파란색 계열의 어떤 부분들을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들이 조화롭게 잘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미 1998년 창업을 기반으로 하여 10여 년간의 인테리어 사업을 펼쳐온 이 인테리어 회사는 무엇보다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학원 인테리어 이외에도 병원과 주거 공간 등 다방면의 인테리어 선도 회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교육 공간을 제시하고 있는 인테리어 전문 회사. 앞으로도 세련되고 편안한 교육 공간으로 학원 인테리어 업계의 새로운 트렌드 메이커로 자리 잡길 기대해봅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이진입니다. 수제 가구의 장점은 디자이너 특유의 섬세한 손길과 스토리가 담겨 있다는 것인데요. 요즘은 실용성과 기능성까지 더해져 더욱 인기라고 합니다. 공간에 특별한 가치를 불어넣는 하나의 예술 작품과도 같은 핸드메이드 가구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최근 가구 디자이너들이 자신만의 특유한 감성을 더한 가구들을 출시하면서 핸드메이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특별한 가치를 더해주는 수제 가구들의 인기로 가구 시장에 핸드메이드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가구 스타일인 사각 형태로 디자인한 작품들은 한국적인 투박함과 정감을 불러일으키는데요. 다채로운 색감에 아이들이 좋아하고 어른들에게도 익숙한 그림들을 직접 그려넣어 화려하면서도 아기자기한 멋을 더하고 있습니다. 정보도 워낙 많이 발달돼 있고 어떤 매체도 워낙 많고 또 저 같은 사람도 워낙 많기 때문에 핸드메이드 가구를 좀 권하고 싶은 게 왜냐하면 더 완벽한 자기의 삶을 위해서 정말 우리 집에 필요한 기능과 컬러와 디자인 다 가능하거든요.
핸드메이드 가구들은 디자이너들의 섬세한 손길과 정성 아래 제작되는데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화려한 색채를 연출해 하나의 매혹적인 예술 작품이라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한편의 스토리가 있는 그림으로 디자인한 작품들은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설레게 만드는데요. 고급 천연 오일과 친환경 페인트만 사용해 친환경 가구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반 핸드메이드하고 조금 다른 차이점은 가구, 나무에다가 저희가 제작한 캐릭터를 스카시에서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100% 제작했다는 거죠. 어디에도 없는 하나만의 그런 가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디자인에만 치중하지 않고 실용성과 예술성을 함께 겸비한 핸드메이드 가구들이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는데요. 예술과 디자인의 절묘한 접목이 눈길을 끄는 핸드메이드 가구. 집안의 분위기를 격조 있게 만들어줄 인테리어 가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요즘 봄을 맞아 화분 구입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화초 가꾸기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요. 주식회사 라인에스의 신개념 상토와 미래형 화분은 원예 초보자들에게도 확실한 답안을 제시해주는 신개념 원예 전용 제품들입니다. 이수희 기자입니다. 봄맞이 녹색 아이템으로 주식회사 라인에스의 기능성 흑과 화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화단을 가꿀 수 있는 신개념 원예 자재여서 특히 눈길을 끄는데요. 신개념 원예 전용 상토는 배수구 없는 화분이나 화단에 적용할 수 있는 특허 제품입니다. 강력한 흡습력을 지닌 물질들을 배합했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고 별도의 영양제 없이도 식물에 충분한 양분이 공급되는데요. 음이온과 원적외선이 방출되고 공기정화와 천연 가습기 효과도 있어 실내 공간에 다양한 형태의 화단을 연출하기에 특히 좋습니다. 저희 흙은 기존 흙보다는 보습력이 3배 정도 높고요. 그리고 저희 천연 광물질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연 광물질이 이제 썩지 않는 기능은 이게 계속 해주기 때문에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수구를 막고 이제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거죠. 이 제품은 배수구멍이 없는 신개념 화분입니다. 항균력과 식물 생육을 촉진시키는 보습성이 탁월한데요. 감각적인 디자인과 효율적인 과학기술을 접목시킨 제품이고 무엇보다도 식물 관리가 편리하기 때문에 아파트 생활이 많은 현대 생활에 특히 잘 어울립니다. 일반 화분과 다르게 물구멍이 없고요. 그래서 장소에 제한할 것 없이 뭐 거실이든 부엌이든 방이든 물구멍이 없어요. 깨끗하게 화초를 감상하실 수 있는 거죠. 요즘 친환경 트렌드에 맞는 이제 그런 제품을 찾는 손님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이제 이걸 찾는 손님들한테 맞는 그런 제품이고요. 한편 주식회사 라인에스는 신개념 흙과 화분을 바탕으로 최근 화분 자판기도 선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원예 사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앞으로 시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이수희입니다. 이번 주 주요 단신입니다. 국제 공기청정 그린환경산업전이 오는 14일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CA 인증 제품관, 친환경 아파트 브랜드관을 통해 친환경 자재와 기술을 선보이고 공기청정 기술 관련 세미나도 함께 진행됩니다. 코리아컵 플라워 디자인 경기대회 예선전이 오는 22일 한국화원협회 아카데미홀에서 진행됩니다. 드림 오브 스프링이라는 테마 아래 디자이너 초이스 1종목과 서프라이즈 2, 3종목이 진행됩니다. 공모전 소식입니다. 2010 CH 조형 공모전이 오는 16일부터 진행됩니다. 제과 전문 그룹 크라운과 혜태의 하나됨을 상징할 수 있는 통합 이미지로 유리와 목재, 가구, 조명 등의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입체 조형작이어야 합니다. 냉동창고 벽화 디자인 공모전이 오는 19일까지 마감입니다. 소재지는 부산시 서구 남부민동 일원이며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남향대교와 어우러지는 랜드마크로서의 디자인안을 제시하면 됩니다. 해외 전시회 소식입니다. 밀라노 가구 조명 박람회와 부다페스트 건축 박람회가 오는 14일부터 개최됩니다. 시카고 주방 욕실 설비 박람회는 16일부터, 북경 인테리어 디자인 컨퍼런스 박람회는 21일부터 개최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